네, 이어서 법원 판결의 이면을 살펴보는 시간, 판결 읽어주는 남자 KBS 법조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판결 정리를 해보죠. 어떤 게 있죠? 네, 이번 주 월요일인 12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조국 교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14일에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이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고요. 같은 날 횡단보도를 건너던 타이완 유학생을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가 징역 8년형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죠. 음주운전자한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자, 윤창호법이 시행된 다음에 이 사망사고 최고형이라면서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징역형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징역 8년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거의 알려지기로는 처음입니다. 사실관계부터 보면은 지난해 11월에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사람이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타이완 유학생을 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가 그 제한속도가 50km였는데 80km로 몰고 있었고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였습니다. 정일인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졌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한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는 유학생이라고 하는데 부모하고 친구들이 국민청원을 올렸고 20만 명 이상이 거기에다가 동의를 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줬는데 경찰청 차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고요. 윤창호법에 의해서 운전자를 구속했고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자,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왼쪽 눈에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렌즈가 갑자기 뒤로 돌아갔다. 네. 그리고 오른쪽 눈은 각막 이식 수술 등을 받았었는데 희부연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고 변소를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리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 건강이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술까지 마셨기 때문에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100% 맞는 그게 어떻게 나름대로 이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본인이 그거 알면 당연히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검찰은 구형을 6년 했는데 판사는 8년으로 더 늘렸어요. 어떤 이유였죠? 네, 그렇습니다. 양형이 좀 늘어났는데요. 원칙적으로 위험운전 치사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가중요소 중에 동종 누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범? 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기존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있으면 가중돼서 처벌된다는 뜻인데요. 이분이 2012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을 한 차례씩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고 결국 이번에 사고가 난 건데요. 그렇게 해서 4년에서 8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가중영역이 선고가 됐고 유가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고 유리한 양형 기준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 이전에 음주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정신 차리고 음주운전 안 해야 되는데 게다가 사망사고까지 내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자 윤창호법 시행 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데 가족들은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죠. 네, 이분 그 가해자 쪽은 항소를 했고요. 항소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양형 이유로 추정이 됩니다. 네. 다만 유가족들은 판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그 친구의 1인의 그 삶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인데 8년이 어떤 제 친구의 삶에 그게 비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형보다 높은 8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 무기징역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그 가운데서 8년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한국은 음주운전 관련해서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이 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And I hope this verdict will prevent more drunk drivers in Korea and to help more family from destroying because of drunk driving. Thank you. 아니 이제 현행 법으로 이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번이 이제 8년이 최고형이었다라고 하는데 판사들이
의지에 따라서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기존의 양형,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데요. 그게 기본형이 2년에서 5년이 선고가 됩니다. 원래는. 네. 그런데 이번엔 가중돼서 4년에서 8년, 그중에서도 최고치인 8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양형 기준을 넘어서 선고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판사가 양형 기준을 벗어난 데 대한 이유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99%의 판결이 양형 기준 안에서 선고가 되고요. 앞으로도 8년 정도가 아마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8년이 최고의 형으로 네. 당분간은 유지될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자, 판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게 좀 화제가 됐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유부녀의 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성한테 주거침입죄가 적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한데요. 2016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 그 내연관계로 발전을 했고, 이 남성이 여성의 남편이 해외 파견 중이었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죠. 그 성관계를 맺으러. 그런데 이 남성이 주거 침입, 그러니까 남편의 주거를 침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간통은 불법이 아니죠? 네, 간통죄는 없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내연녀가 문을 열어줬으니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거침입이 됩니까? 본인이 강제로 들어간 게 아닌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은 내연녀와 남편이 공동 주거권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 그대로인데요. 해외 파견 근무 중이라도 평소에 남편이 물건을 남겨줬었고, 그리고 뭐 자녀도 같이 살고 있었고, 3개월에 한 번씩 귀국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집에 대한 집의 관리 관계를 놓은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된 다음에 이렇게 주거 침입죄로 고소 고발하는 게 많은가 본데, 그런데 이 관련해서 판결이 이게 좀 엇갈리나 봐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가장 법조계 잘 안 알려졌지만 법조계에서는 센세이셔널한 판결이었는데요. 네. 울산지법 판결입니다. 똑같이 남성이 내연녀를 만나고자 그 아파트에 침입 그 세 번 정도 드나든 사건이었는데요.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공동 거주자인 그 남편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었는데 그 내연녀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다면 그건 가정의 평화를 해친 게 아니다, 주거의 평화를 해친 게 아니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누가 판단하느냐에,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다면 대법원은 관련해서 뭐 판결한 설례가 있나요? 네, 이게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판결인데요. 남편의 부재 중에 간통 목적으로 내연녀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울산지법은 이게 무죄라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하급심에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아마 이 부분은 그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대신 처벌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주목해볼 만한 판결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음 주 21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다음 날에는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이 시작됐고요. 같은 날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워크 회장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그 수술 받는다고 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나왔나요? 네, 이제 퇴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원해서 다시 감옥으로 간 상황?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난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